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케일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는데요? 야, 못 먹겠다. 으악!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지팡이 두 개에 연운 하나? 누가 봐도 AP덱으로 가라는 건데? 이거 그냥 레벨업 쳐놓자. 오우. 야, 이중보급 되게 유망주덱 해볼까? 당장에 뭐 넣을 게 없네요. 아, 뭐야, 기계유망주를 네가 왜 먹어? 뭐야, 아, 너 한 마리도 없잖아, 기계유망주. 집니다. 아, 지하세계가 나오고 있네. 지하세계를 받으면서 가야겠는데, 그러면은? 기계유망주는 가더라도 좀 나중에 가야겠는데, 이러면은? 아, 뭐야, 아니 왜 내가 간다는 거 다급치는 거야. 몰래카메라야 뭐야 이거. 와, 근데 여기 이거 게임 터졌는데요? 2-1부터 4지하세계가 됐거든요? 여기가 1등 하겠는데 웬만하면? 어떻게 이겨 여기. 어쩌다 보니까 연승지하세계를 갔는데, 어차피 저는 뭐 지하세계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승지하세계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잠깐만, 이거 이길 수 있지? 어, 이겼다. 오케이. 결국에는 이거 조이템 볼라 그러는 거거든요? 블루 모렐 복원 약간 그렇게. 아, 이중 보급이지? 복원은 다른 애 줘야겠다 그러면. 블루 뺏겼네. 모렐로라도 갈까? 모렐로라도 완성했어요 일단. 블루 집어놔야지. 일단 모렐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레넥톤한테. 당장에 얘한테 주면은 이중 보급이 깨지기 때문에. 어우, 만만치 않은데? 해불망에 총검 있고 5레벨 조합 3코 2마리에 만만치. 어우, 야, 복원 무대 이즈리얼 뭐야. 햄 왜 이래. 근데 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세더라고. 질 것 같았어. 애니만 끊어주면 안 되나? 아, 애니도 못 끊겠네. 까비. 뽀삐 붙었고요. 여기도 뭐 이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심지어 2코 이성이 있죠. 리신. 그래도 2연승, 아니 2연패 좋습니다. 저 이거 먹고 끝낼게요. 더 이상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지하세계를. 갑옷이 일단 나왔고. 아니, 애니가 안 뜨네, 애니가. 이즈리얼 한번 갈라줄게요. 템을 이렇게 주자. 여기가 기계유망주. 야, 근데 여기는 기계유망주 영혼 먹고 뭐 안 하는데? 기계유망주를? 왜 먹은 거야? 아, 너무 별론데? 사냥의 전율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리롤 한번 칠게요. 아, 이거 허수아비. 현상의 축복으로 가자. 아니, 기계유망주 근데 언제 나오는 거야? 여기 과연 몇 스택일까요? 오지아 세계인데. 아, 여기가 그냥 1등인데, 대놓고 1등인데? 이 판 계속 해야 되나 이걸? 어, 드디어 됐다. 아우, 너무 안 나왔어. 레벨업 치고 워모그의 벨트, 모렐로의 블루. 복원은 다른 애 줄게요. 복원은 뭐 누누를 주든 룰루 주고 쓰다가 원래 3템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중 보급인 거예요. 내가 이중 보급인 걸 까먹어버렸어. 연운 먹어야 돼. 오케이, 블루 모렐로 됐습니다. 뒤집개는 뭐 기계유망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굳이 안 먹어요. 오, 애니 나왔어. 이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사기계 유망주의 방패대까지 받아지죠. 이렇게 할까? 뽀삐는 빼버릴까? 아직은. 어, 좋습니다 일단. 여기도 지하세계네. 사지하세계네 여기는. 이런 데는 뭐 그냥 손쉽게 이기죠. 아무튼 간에 이게 기계 유망주가 이번에 패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템 수에 비례해가지고 입히는 피해가 증가하고 받는 피해가 감소하는데, 이중보급으로 하면은 아이템을 땡겨오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이득을 많이 보겠죠, 이중보급을 가면은 기계 유망주한테. 해커 렐 보냈네. 잠깐만, 이거 근데 나 이거 이겨서 3연승 해야 됩니다. 어, 근데 이거 이중보급으로 덤블조끼 뽑아왔어. 나이스. 여기가 아까 진짜 셌었잖아요. 크립전에, 아까도 크립전에 여기 만나가지고 졌었는데, 지금도 여기 약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많이 세져가지고 이겼네요. 좋습니다. 그래도 뭐 3코 뭐 르블랑 이성 있고 막 약하진 않은데 이겼어요 그래도. 아, 조이 이성 나이스. 그렇지, 레벨업 치고 익살꾼 하나 받아줄게요. 아, 이게 조이 이성이 붙어버리네. 아, 아까 뒤집게 먹을걸. 아니, 뒤집게 이거 처리 못하는데? 아까 뒤집게 먹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굳이 안 먹어요. 아니, 갑옷만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워모그 덤블조끼 가면 되겠다. 이중보급 완벽합니다. 이중보급 3마리나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 뭐야, 리신 삼성이 있잖아. 근데 레넥톤이 지금 템 엄청 잘 뽑아가지고 가고일 워모그 덤블조끼 진짜 태산, 태산이거든요 얘 지금. 얘가 버티는 동안에 지금 룰루랑 조이랑 다 끊어버렸죠 딥라인. 야, 왜 이렇게 템 잘 뽑아왔냐 얘네 다.
아 이거 사코면은 이거 누누 안 나오는데 사코 굴리면은 이거 갑시다. 내 조합에서 쓸 수 있는 사코는 에코밖에 없거든요. 이거 서포터 에코 증강체 제일 이게 제일 낫겠다. 징크스를 이걸로 바꿔줄게. 3방 패드로 바꿔. 피들스틱의 냄새가 나거든요. 여기 지금 연승 중인 1등이었는데 아 근데 르블랑 삼성을 보네. 이거 르블랑 견제해야겠다. 어 누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누누 먹으면 레전드. 아 얘가 누누 먹겠는데. 아 누누가 왜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아쉽네. 이건 총범 누누가 할 수도 있어. 아이 붙었고 아 누누 이쪽으로 좀 돌지. 아쉽다 너무 아쉽다. 자, 레벨업 치고 얘 올리면 주문 투척자의 선이까지 활성화되거든요. 개꿀 유닛이죠. 어 여기도 똑같은 거 먹었네 나랑. 어 침장 뽑아왔어 조이. 야 조이 이중 보급으로 침장을 뽑아오네. 심지어 배치도 맞아. 레전드. 아 여기도 르블랑 쓰는구나. 그러면은 서로 견제되겠다. 르블랑 쓰는 애들끼리 좋아요. 이런 게 좋지. 서로 견제하는 거. 나는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지들끼리 견제가 되는 거 너무 좋아요. 자, 이겨주고 9레벨까지 그냥 가자. 조이 삼성 봐도 되긴 하거든요 8레벨에서. 근데 어차피 누누를 찾아야 5 기계유망주가 되기 때문에 그냥 9렙까지 갑시다. 어우 애니 알리스타 에코 헤어까지. 어우 너무 잘 붙었고 태블망. 아 이거 이중보급 때문에 룰로 줘야겠는데. 아니면은 지팡이를 넣어놔서 얘는 이중보급 항상 활성화시키고 갑옷이랑 이거템을 애니한테 줘가지고 이중보급을 얘로 받을까 이제? 그래도 되겠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중보급 4마리나 받는단 말이야. 아 잠깐만 여기 지하세계 얼마나 깠냐.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안 깐 것 같은데. 2스테이지부터 5지하세계 받았으니까 일단 8연승 좋아요. 여기는 아마 지금 와 6자세계네. 이거 강탄레벨 한 6 정도 될 것 같은데. 야 7레벨이야 최대 보상인데 이거. 아이 미친. 심지어 깠어 이제. 아 룰로 갈라줄 거 나온 거 좋고요. 어 안 깠네. 이거 참고로 이거 보상은 강탄 레벨 7이 끝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보상이 없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 90스택까지 먹어봤어요. 안 되더라고. 7스택이 끝이더라고. 장갑? 쌍복원은 좀 그런데. 차라리 침장에다가 BF소드나 뭐 이온 같은 거. 어 피들이 나왔어. 어 BF소드 나왔다. 총범 복원 누누에다가 침장 애니 가자. 어 힐링 좀 넣어줍시다. 왜냐면은 내 조합이 좀 버티는 조합이라서 충분히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9렙까지 가겠습니다. 어차피 누누를 찾아야 5기계 유망주가 되니까. 룰루도 이거 갈라줄 룰루까지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아니 왜 아펠리우스 페어가 나오는 거야? 지지께도 그냥 이중보급용으로 써도 되겠다. 완품템 다음 스테이지에서 먹어보면 5스테이지 초밥에서. 침장 넣어주고 여기가 지하세계란 말이죠. 아직 안 깠잖아 이거. 얘 한 번 지면은 7스택 올라갈걸요? 6지하세계가 아마 7스택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면은. 지면은 바로 까지는 거네 그러면. 근데 얘 지금 더 큰 그림 그리려고 일부러 안 까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지면은 약간 이제 주마등 보이잖아. 이제 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좀 위험하거든. 먹었다. 찰란템 두 개에다가 영상 가게 상자. 그리고 돈 나온 걸 봐서는 돈 엄청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9렙까지 갔네. 근데 돈 다 쓰긴 했어요. 9렙 가고 돈 다 썼어요. 이 정도면은 지하세계 깠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가 조합 갖추면 이길만 할 것 같은데. 저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리고 다음 턴에 9레벨 찍히게 피드스틱도 팔아버릴게요 그냥. 솔라리 뽑비? 침장 뽑비? 침장 두 개로 양쪽으로 침장 넣어주는 거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누누! 누누를 먹어야 돼 누누. 일단은 너 할래? 아 침장을 얘한테 못 주네. 탱템을 그럼 따로따로 줘야겠는데? 기계유망주 다섯 마리를 전부 다 이중보급 받고 싶거든요. 뽀삐랑 애니를 둘 다 갈라야 될 것 같은데? 덤블조끼랑 워무구를 애니를 줘야 될 거. 야 무법자 이거 왜 이렇게 세. 아씨 졌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지? 생각보다 엄청 세네요. 어 얘 죽었어! 야 지하세계간에 죽었어! 왜 죽었지? 아니 지하세계간에가 죽었네? 개꿀? 야 누누 하나만 줘봐. 아이 누누가 안 뜨네. 아니면 그냥 템 이렇게 주고 쓸까요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드란 한번 갈라야 돼 근데. 룰루한테 템 줘야 돼. 기계유망주 받으려면. 아이 제조합기가 두 개야? 침장을 제조합기 할까? 무장은 이중보급 못 받으니까 빼고 구원! 스태틱 하나 갑시다 마방깍. 스태틱이 제일 좋아 보인다. 아 누누 나왔다 그렇지. 구원 총검 이거 이거 가자 그냥. 잠깐 이거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템? 오 됐다! 와 씨 이걸 봤네 이중보급. 오
피지컬 레전드 이걸 이중보급을 받아버렸네. 진짜 0.1초 차이로 들어갔다. 이거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몇 등이야 얘? 얘 누구야? 아 3등. 얘 연승 중이는데 그냥 이기는 데요? 야 상대가, 야 들어가시고요. 상대가 안 되는데 연승 중이었는데 여기? 나 이거 다 받았어. 모든 기계유망주 애들 다 받았습니다. 누르고 그냥 쓸까? 신드라 말고? 네, 신드라 이성 뜨면 쓸게요. 삐도 나왔네. 아 여따가 침장을 넣어줘야 되는데 참. 침장이 지금 겹친다 그쵸? 좀 더 룰루를 또 오른쪽에 놓을게요. 네, 지금 리롤 치느라 바빠가지고 딴 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네요. 뽀삐 그냥 가르지 말자? 뽀삐 그냥 덤블조끼 워머고 뽀삐한테 주고 씁시다. 야 용발도 뽑았어 이중보급으로. 이래도 지나 설마? 이제 이길만 하지 않을까? 아우 이래도 지네? 어 얘 피읍이 미쳤는데 얘가? 이래도죠? 삼성 뜨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에코 일단 붙었고 룰루를 이렇게 놔야겠다. 솔직히 이러면 이길 듯? 해볼망 정손으로 에코를 줍시다. 누누 붙었고요. 신드라 붙었네. 신드라 쓰자 그럼. 무르고시랑 피드스틱을 끌어가게 냅두고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기계유망주템 두 개로 이중보급 받을게요. 기계유망주템 두 개로 다른 애 이중보급 하나 받자. 아유 레오나한테 지져지는구나 에코가. 누누야 이제 너 이길 수 있지? 어휴 빡센데 르블랑? 초월까지 있어서 육무법자 르블랑 빡세네? 어 이제 이겨. 배치 제대로 하니까 이기네 그래도. 어. 쪼진 신드라가 제일 좋아 보인다. 쪼진 신드라 하나 가고 그거랑 이온 제로템 하나 더 어떻게 안되나? 신드라가 신드라 끌어가기? 아이 조이가 안뜨네 조이가. P23은 죽을래나? 안 죽을 것 같은데 아직? 구원 뽑았네 누누. 좋아요. 구원도 괜찮죠. 네, 에코 일단 죽었고 레온한테 지져져가지고. 어 누누. 아 이거 봐 애들이 받는 피해 감소가 있으니까 보시면은 거의 전부 다 생존했어요. 거의 다. 어 너 끝났어 너. 어? 끝났어 컷? 야 이제 마지막 리롤 쳐야겠다. 조이 삼성은 띄워야지 그래도. 조이 삼성만 띄워보자. 아니, 누누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래 얘 갑자기. 아니 뭐야. 어? 아니 뭐야. 에? 얘가 왜 삼성이 또 갑자기. 어 르블랑 왼쪽으로 옮겼구나. 어? 끝났어. 어 끝났어. 어 컷 들어가시고요. 아 이 게임 확률을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한 턴만에 여섯 마리를 차았는데 니코도 없이 뭐야 이거 도대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